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푸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농장 근처에서 바로 지푸라기 더미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연에 있는 우리 민속촌에 가는 초가집에서 장수풍뎅이 유충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매년 매년 엄청나게 나오는데, 혹시 제가 봐둔 거에서 장수풍뎅이 유충이나 뭐 꽃무지 유충이나 뭐 진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혹시 몰라 한번 해볼 예정인데 궁금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정도 사이였습니다. 잠깐만요. 우와, 한 사람 손뼘으로 한 두세 배 정도 높이 정도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이쪽 안에 진짜 안에 수분이 많고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풍뎅이 유충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볕집에서 과연 뭐가 나올지 사실 저도 궁금하고 이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들어버렸어요 제가. 뭐 여기 안에는 조금이 원래 이런데 이제 은신처도 역할이 되고 보통 이런데다가 겨울잠도 자고 이러거든요. 오, 뭐야 이거, 뭐지? 뭐야 이거, 검은 거. 오, 뭐지? 오, 여러분. 오. 오, 뭐야, 장수풍뎅이 유충 같은데? 이거 왜 죽어 있지? 뭐야, 여기 죽어 있어요. 오, 한 번 더 파봐야겠다. 나오겠는데? 이야. 볕집을 좀 드러내고, 이게 속 안에 있는 것 같아, 속 안에. 오, 여기 안에는. 자, 여기도 안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똥이 있어요. 똥이 동글동글한 똥이 있어요 안에. 이야, 그래도 똥이 있는 거 봐서는 층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오, 대박이에요. 자, 와, 대박이에요. 여기 보세요. 와,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장수풍뎅이 유충이 나왔어요. 진짜 노랗다. 이게 진정한 자연에 서식하는 장수풍뎅이 유충입니다. 오, 진짜 노랗고요. 사이즈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볕집을 먹고 자라서 그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지금 장수풍뎅이 유충이 나오고 있어요. 좀 더 한번 파볼게요. 더 나올 것 같아요 왠지. 이게 아직 볕집이 아직도 많거든요. 자, 바로 이 구멍인데 여기 안에 잘 보잖아요. 잘 보면은 막 이렇게 장수풍뎅이 똥이나 약간 흙같이 약간 부엽토 느낌처럼 막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똥이랑 같이 섞여 나오잖아요. 이렇게 똥이랑 같이 섞여 나온 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파다 보면 뭐가 있거든요. 오씨, 잠깐만요. 뭔가 이렇게 뭐가 잡혔는데 동글동글한 게. 오, 여기 뭐가 있다. 잠깐만요. 오, 뭐야, 또 나왔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야, 개이득이다. 장수풍뎅이 필요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시골이나 어디 가셔가지고 지푸라기 더미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파보세요. 자, 이것도 나오고 한번 옆에도 한번 더 파볼게요.
다른 애벌레 같은 건 없나? 오호. 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잡히네요. 이렇게 거저리들이 나옵니다. 이쁘네. 이것도 기념으로 잡아가야겠다. 잡아가야겠어. 와, 또 나왔어요. 자, 지금 이렇게 파다 보니까, 자, 여기 있습니다. 바닥에 뭐가 비닐이 깔려 있긴 한데, 지금 꽤 많이 잡았어요. 지금 한 6마리 잡았나? 와, 6, 7마리 잡은 것 같아요. 오, 좋아. 와, 근데 이거 하려면 작업 진짜 오래 걸리겠다. 자, 좀만 더 해봐야겠다. 아, 맨손으로 하게 되네. 이게 카메라 촬영하다 보니까 맨손으로 하게 되네. 급해가지고. 아, 근데 뱀 나올까봐 약간 무서운데, 뱀은 안 나오겠죠? 아, 이게 장수궁뎅이가 나오는구나, 여기에. 으아! 우와! 우와! 야! 어우, 잡질이 한순간 하니까 힘들다. 자, 오, 여기 또 나왔다. 자, 여기 지금 내가 숲을 안쪽으로 들어갈 뻔했어. 아. 자, 여기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게이득이죠? 와. 자, 오, 여기도 생태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아, 여기까지 해야겠다. 와, 이 정도 만족합니다. 여기 더 나올 것 같긴 해요. 아직 이쪽에 더 있거든요. 아직 이쪽 라인으로 조금 했고, 여기 뒤쪽 라인 아직 못했습니다. 뒤쪽 라인 못하고 오른쪽 라인 못했고, 지금 여기 동그라미 가리키는 부분만 했는데 그래도 꽤 나왔어요. 저 어느 정도 나왔냐면은 둘, 넷, 여섯, 일곱. 아까 죽은 애도 한 마리 나오고 뭐 거저리 같은 애들도 나왔어요. 우와. 자, 생김새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실도실한 우리 장수풍뎅이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풍뎅이죠. 여러분들 이거 식용으로 먹기도 한다는데 제가 아... 장수풍뎅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다른 잡벌레는 안 나왔어요. 사실 저는 꽃무지 유충 있죠, 풍뎅이류 유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꽃무지 유충은 한 마리도 안 하고 의외로 장수풍뎅이가 나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풍뎅이 유충이나 뭐 뱀 아니면 뭐 진해 뭐 그런 아니면 개미 그런 소굴일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장수풍뎅이가 나와줘가지고 와, 진짜 오늘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장수풍뎅이 유충은 제가 수원이나 아니면 충남 쪽에 가서 잡아본 적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 성남인데 경기도 성남에서 장수풍뎅이가 나올 줄이야.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많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들이 원래 남쪽 지방에서 따뜻한 지역에서만 살다가 북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예요. 장수풍뎅이들이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이게 바로 지구 온난화의 실태이지 않을까. 그래도 저는 지구 온난화지만 장수풍뎅이를 경기도 지방에서 만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기쁘네요. 아, 역시 충인답죠? 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손에 올려볼게요. 꽤 있어요. 자, 와. 자, 이 친구들 아마 이 상태로 두면 여기 안에서 번데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서? 자, 이렇게 있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자,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보셨죠? 저도 사실 지푸라기 더미에서 이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후. 진짜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고 나중에도 더 한번 채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아마 봄 되면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될 겁니다. 이게 나올 줄은 몰랐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되면 또 이 개체들로 이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봐요. 요시.